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로봇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. 사실 전거래를 급등이 나오고 굉장히 눌렸고 뭐 오늘도 아마 시장이 좀 어려워서 약간은 좀 눌릴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을 또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저는 출산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로봇 섹터가 되지 그렇죠.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현대에서의 또 이제 지분 투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죠. 그러면 이제 뭐 삼성, 현대, LG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기업들도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게다가 예전에는 해외에 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국내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향후 뭐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뭐 그런 섹터들은 충분히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자동화의 기본은 단연 로봇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로봇 섹터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로봇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. 종목을 사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네. 어제 SPG 어떤가요? 거의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. 네.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SP 시스템스를 네. 좀 들고 왔습니다. 사실 네.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품질 품주주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품주주 맞아요. 그래서 유통 주식수 자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어제 급등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눌렸던 이유도 그렇게 많은 물량으로 눌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시면 꼬리는 조금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그만큼 대량 거래량 통한 이제 꼬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1, 2, 3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 현대 쪽에서의 좀 납품도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분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와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핫한 이런 뭐 자동화라든지 뭐 GTP 관련해서도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쪽에서는 캡 어셈블리라는 게 있는데 폭발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핫한 섹터에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유통 주식수가 많지는 않은 종목이라서 또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또 빠르게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그리고 실적도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. 뭐 매출액단은 47%,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수익 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사실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품절주라면 사실은 대응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. 네, 품절주에도 이제 사실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네. 한 유통 주식수와 기인이 갖고 있는 게 26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완벽한 품절주는 아니다. 네. 아 근데 이제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거래량 대비 이제 폭발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사실 전거래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거의 대거 조금 되돌림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길더라고요, 보니까는. 네, 그래서 뭐 전거래일에 뭐 그 이전 이틀 전에 종가까지 분할로 한 4% 정도 되거든요. 그 정도로 조금 여유롭게 오늘 시장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목표가는 13,000원입니다. 대략 30% 이상의 급등은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추가적으로 유통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상승력이 폭발적으로 나올 때 매물대 라인을 통과하게 되면 사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,450으로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 손절가가 빠르게 이탈될 수 있어요.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 주 뭐 CPI에서 만약에 좀 상승 기조가 나오게 되면 금리 부담에 대한 부분이 워낙 커질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영향을 보고 좀 네.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솔직한 전략을 듣고 왔습니다. 무조건 네. 오른다가 아니라 사실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CPI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살짝 흔들릴 수 있고 만약에 흔들린다면 일단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일단 SP 시스템즈 목표가 13,000원대까지 지금보다도 3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